영화 그 끝나고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. 1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놀랍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어요.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실임에도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무관심하게 살아왔다는 게 죄송하기도,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.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나서. 전 국민이 다 봐야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가슴이 벅차서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요. 아무튼 이거는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우선 어려운 작업을 해내신 감독 피롯한 스태프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.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숨겨진 역사의 사실을 발굴하신 한일의 시민사회 분들에게도 존경을 보냅니다. 영화를 보면서 悲しく 悔しく とても腹が立ちました. この問題が早く解決するように 魅力ですが 活動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. 역사를 잊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. 기억하자 간토 대학살.